이화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첫째 주 이화 뉴스입니다. 본교가 교육부의 프라임 사업 지원 계획을 밝힌 가운데 일부 학생들이 반대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이 학교는 지난 2월 1일 간담회를 여는 등 학내 구성원들과의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서인아 기자의 보도입니다. 교육부가 추진하는 산업 연계 교육 활성화 선도대학 사업, 일명 프라임 사업의 기본 계획이 작년 12월 30일 확정됐습니다. 이는 정부가 미래 산업 구조와 수요에 맞게 학사 구조를 개편하고 정원을 조정하는 사업입니다. 선정 대학들은 매년 2천억 원, 3년간 총 6천억 원의 재정을 지원합니다. 현재 본교는 사업에 선정되기 위해 여러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학교 학생 간 상이한 입장 때문에 문제가 불거지고 있습니다. 총학생회에 따르면 이번 프라임 사업은 진로와 취업 중심의 학과 개편을 위해 대학 전반의 학사 조직과 정원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많은 학생들이 학과 폐지나 통합에 대한 우려를 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학생들은 학문의 전당인 대학이 취업 학원으로 변질될 수 있다고 주장하며 본교의 프라임 사업 참여에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총학생회는 사업 반대 서명을 시행 중이며 현재 1,500명의 의견이 모인 상태입니다. 이에 학교 측은 지난 2월 1일 프라임 사업과 관련해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프라임 사업 관련해서 총학생회에서는 이 사업 자체가 사회 수요에 맞춰서 모든 대학의 학문을 재단하겠다라는 사업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학교에서는 그런 진행 여부에 대한 의견 수렴 과정이 실제로 없었기도 하고 2월 1일에 간담회를 했던 것 자체도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하려는 의지라기보다는 오히려 학교 측의 입장을 설명하고 그것을 관철시키려는 그런 입장이 많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학교는 프라임 사업 참여로 인한 학과 폐지나 통합은 전혀 고려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타 대학에 비해 3분의 1에 머물러 있는 공학 계열 학생 수를 확대하려는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이 때문에 위축될 수 있는 인문 예술 분야의 강화를 위해 대학과 인문학 발전 계획 사업인 코어 사업의 진행도 추진하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그러한 신산업 수요에 맞춰서 새로운 분야에 우리 이화인재가 들어가서 우리 사회를 주도해 나가는 그러한 패러다임으로 좀 전환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하는 차원에서 프라임 사업에 참여하기로 결정한 겁니다. 연 50억 이상의 지원을 받게 됩니다. 그 중에 적어도 10% 정도는 그러한 좀 소위 약간의 그 정원 조정을 하는 그러한 분야에다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지원을 할 것이고, 이제 3월 개학이 되고 나면은 전체 학생들이 같이 좀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본교는 다가오는 3월 30일 사업계획서 제출을 앞두고 있습니다. EUBS 서예나입니다.